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발생한 CCTV 화면인데요. 김은홍 광복회장 사무실에 괴한이 난입합니다. 회장실 문을 걷어차며 무단 난입하여 명패와 책상,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나중에 알기로 했지만 인분이랍니다. 네, 똥입니다. 똥물 두 병을 회장실 곳곳에 뿌리다가 광복회 직원들이 소란을 말리러 들어오자 그들에게까지 똥물을 뿌립니다.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럽기까지 한 테러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이자는 이문영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광복회 개혁모임이라는 단체의 대표라고 합니다. 일행 두 명과 함께 광복회에 난입했는데 핸드폰으로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다시 보면 똥물을 뿌린 자가 들어오라고 손짓까지 합니다. 일행 중 한 명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장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김인용 씨였다고 합니다. 한편 테러범은 즉각 구속되어 함이 원칙이지만 수사를 맡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의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이라 하겠습니다. 광복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인분 테러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테러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지만 친일 청산에 역행하는 광복군 우성과 테러범 처리에 미온적인 영등포 경찰서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